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진 지금, 청주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청주 시민들에게 체험과 나눔,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고자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를 2019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청주시의 자원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순환 종합 플랫폼으로서 청주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이로움과 재활용의 가치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 하는 공간입니다. 총 4개의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하 1층에는 다세로움, 모두 새로워지는 곳으로 재활용 하역장, 맑은 수리 공작소, 중고 매장. 1층 다이로움, 모두 이루어지는 곳으로 자원순환 전시 판매장, 갤러리 이벤트홀, 엄마랑 아가 수유실, 사무실, 순환뜨락이 있습니다. 2층에는 청주로움, 맑은 꿈이 움트는 곳으로 재활용 전시 홍보 체험관, 수남신터 및 놀이터, 영상실, 시청각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더새로움, 더욱 새로워지는 곳으로 재활용 공유 공방, 재활용 공방, 체험 교육실, 포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부터 재활용과 재활용의 가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가공을 더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 반반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여기 업사이클링은 여기에 디자인적인 가치를 추가해서 이 소재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재활용은 쓰지 않거나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과 쓰임새를 더하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재활용은 폐기물 재사용 및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을 통한 다양한 창작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혹시 쓰레기가 들어갔나요, 그러면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페트병, 네, 페트병을 이용한 것들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장 용기를 활용한 것들도 있고요. 신문지를 가지고 꽃을 만드셨어요. 보시면은 꽃을 표현하시는 걸 매우 좋아하셔서 이렇게 갖가지 재료들로 꽃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쓰고 계셨던 넥타이가 많이 있었대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남은 넥타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다가 이제 착안을 해서 카드 지갑을 만드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재활용하여 이렇게 카드 지갑이나 파우치 같은 걸로 이렇게 재탄생 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공예체험, 재활용 공예체험들을 할 수 있는 재활용 공예체험 프로그램 더 새로움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자원순환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재활용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자원순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재활용 한마당이라고 청주 시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교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재활용 체험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주 시민의 이용이 저조하다고 한다. 그 덕에 나는 오늘 책도 읽고 구경도 하고 혼자 셀카도 찍으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계신데,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항상 준비를 하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여기 찾아오셔서 커피도 드실 수 있고
편하게 휴식 공간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전시 공간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들러서 여기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쓰지 않거나 버려지고 자고 있는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 오늘은 여기까지.